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정발산동에 있는 한 식당 백재원에 방문했습니다. 백재원은 밤가시마을 근처 디딤타운 2층에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주차는 건물 내 발렛 주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 20개 정도의 룸이 있습니다. 방에 따라 좌식과 입식이 따로 있습니다. 좌식방은 다리를 넣을 수 있는 입식형 좌식 테이블입니다. 한쪽 면이 거울로 되어 있고 내부가 깔끔합니다. 메뉴는 식사, 코스, 정식, 구이, 런치 메뉴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갈비탕을 주문합니다. 먼저 갈비를 찍어 먹을 소스와 집게, 가위가 나옵니다. 물은 주전자나 물병이 없어 다 마시면 직원을 호출해야 합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 갈비탕과 반찬이 나옵니다. 갈비탕은 펄펄 끓지는 않아도 뜨겁게 나옵니다. 집게로 갈비를 꺼내봅니다. 갈비 1번입니다. 갈비 2번입니다. 갈비 3번입니다. 갈비 4번입니다. 대추와 버섯이 보입니다. 반찬은 깍두기, 겉절이, 시금치 무침, 오이지입니다. 정갈하게 담겨 나옵니다. 갈비 2번입니다. 뼈 양쪽으로 살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집게로 잡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뼈에 남은 고기는 입으로 뜯어줍니다. 잘라낸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질기지 않고 쫄깃한 식감입니다. 밥은 따뜻하게 나옵니다. 깍두기입니다. 깍두기는 조금 큰 크기입니다. 잘라낸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갈비살은 쫄깃하게 씹힙니다. 겉절이는 신선한 맛입니다. 시금치는 된장으로 심심하게 무쳐졌습니다. 갈비 3번입니다. 뼈 한쪽에 고기가 붙어 있습니다. 집게로 잡고 가위로 잘라줍니다. 뼈에 남은 고기는 입으로 뜯어줍니다. 잘라낸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고기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합니다. 잘라낸 고기를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소고기의 고소한 맛이 납니다. 오이지입니다. 오이지는 새콤한 맛입니다. 시금치입니다. 갈비 4번입니다. 가위로 자를 만한 고기가 안 붙어 있어서 바로 입으로 뜯어줍니다. 밥을 말아야 하는데 벌써 반 넘게 먹었습니다. 갈비 1번입니다. 가위로 자를 만한 고기가 안 붙어 있어서 바로 입으로 뜯어줍니다. 처음보다 많이 식었는데도 질기지 않습니다. 살은 많지 않습니다. 갈비는 다 먹었고 건더기를 살펴봅니다. 대추, 버섯, 당면, 고기가 보입니다. 남은 밥을 다 말아줍니다. 남은 밥이 적어 국물에 다 잠겨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깍두기 크기가 커서 입으로 잘라 먹습니다. 당면과 함께 떠먹습니다. 버섯과 함께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고기와 함께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시금치입니다. 국물 요리에 대한 최고의 칭찬은 드링킹이라고 생각합니다. 뚝배기를 들고 마셔줍니다. 국물은 묵직합니다. 자연스러운 맛이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남은 고기와 밥을 떠먹습니다. 오이지입니다. 고기와 함께 밥을 떠먹습니다. 남은 밥을 떠먹기 위해 그릇을 기울여줍니다. 남은 밥을 잘 떠먹습니다. 밥을 거의 다 먹었습니다. 깍두기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마지막 숟가락까지 야무지게 긁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백재원 갈비탕 우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일산 백재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집입니다. 갈비탕은 진한 사골 육수에 갈비 4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조각은 살이 많았지만 두 조각은 살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국물은 묵직한 맛에 자극적이지 않아 좋았습니다. 버섯과 대추, 당면이 들어있어 갈비탕의 구색은 갖추었습니다. 깍두기, 겉절이, 시금치, 오이지 등 반찬은 신선했고 정갈하게 나옵니다. 프라이빗한 시설에서 정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집입니다. 밥을 말아 국물까지 든든하게 마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